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은 굉장히 많이 깊어져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고민들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화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02-30277-2      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 제가 또 틈틈이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연락 주시기를 기대하고 저도 빨리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오늘도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장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우크라이나 뭐 핵전쟁 이야기 그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미국이 좀 많이 빠지고 유럽들이 좀 폭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만만치 않게 빠지고 있습니다. 뭐 비료 관련주 빼고는 코스피 지수가 2.45% 정도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3%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도 하필이며 오늘 같은 날 월요일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야지 좋은 거지 한번 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1,300억의 매수세 그리고 2,500억의 매수세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연달아서 계속 이어지진 못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5,800억 그리고 7,600억, 4,200억, 7,600억으로 각각 매도세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수가 밀리거나 이런 위협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뭐 수익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동 손절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가 내려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매도세로 인해서 서로 기관들도 매도를 하게 되는 명가 조금 안 좋은 게 꼬리를 물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형태에서는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난 전고점까지도 올라가지도 못한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럼 지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2600을 깨지 않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2750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자리들을 위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래쪽으로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빨간 선, 이 선 위로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크게 뭐 하락을 하고 있다, 또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손절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매수에 따라붙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어디요? 2760포인트 위쪽 그리고 아래쪽인 2600포인트를 무너뜨리지 않거나 뚫지를 못하면 그냥 여기서는 횡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주식 격언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 TV에서도 여러분들께도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 지수에는 장사가 없어요. 종목이 못 이겨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건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아, 전문가면은 이런 장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꿔 생각해보면은 박태환과 같은 그런 뛰어난 수영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바다에선 수영을 못합니다. 그게 뭐냐? 이게 지금 지수가 빠지고 올라가고 이런 건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문제.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엄청난 금융 리스크라든지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가지고 거대한 돈들이 막대하게 빠져나갔다가 막대하게 들어오고 하는 이런 풍파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 뭐 종목 하나 띡 골랐다고 해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물론 데일리라고 하는 우리가 뭐 매일 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현금 회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호가를 보면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니까 이런 시세에 놀아나진 않지만 사실 우리 주식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스윙 투자 또는 장기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사서 몇 분, 몇 초, 몇 시간 만에 팔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며칠에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가져가야 되는 작업인 거죠. 그런 작업에서 사실 이런 시장을 만났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쉬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밀려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손절할 것도 없고요. 굳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사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이런 시장을 포기를 해라. 그냥 태풍이 부는 바다라고 생각하고 저기서 수영을 할 바에 집에서 조금 더 쉬면서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 얼마나 짧을지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결국 이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뜰 때는 아 이제는 태풍이
그칠 것 같습니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징조가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현금화해라고 했던 전문가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극소수의 현금화해라 했던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여러분들께 현금 투입하지 마라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이 정도 떨어졌다고 현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 올라가는 시장, 위쪽에서 고점이었던 시장에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우리가 현금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아래쪽에서 뭔가 충격적인 일로 한번 빠질 때 광창 사기 위해서 현금한 거니까 그 우리의 목적을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참아내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손절하고 다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저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래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매매 안 하고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종목을 그냥 꽉 그냥 지켜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괜찮은데 현금을 들고 있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현금을 여기서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 올라가는 게 보일 거고 지금 사야 되나 싶어서 나도 모르게 조급함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런 실수들이 손실이 손실을 더 불러일으키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떨어질 거면 손절하고 다시 사는 게 맞지라고 하시는데 그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거는 본인이 정말로 실력이 아주 출중할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보통 주체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기관들이 보통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아예 손절해 놓고 다시 들어가는 걸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력이 있고 자금도 막대하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고 마인드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인드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무너지더라도 충분히 빠진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된다. 그럼 빠지면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탈출을 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때는 종목 교체라든지 잔고 손절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도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전에 현금화를 진작에 하지 그랬어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괜히 손절을 하시거나 따라 붙을 시장은 절대로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게 좋고 내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인지 좋은 기업인지 아닌 기업인지만 좀 판단하셔가지고 영 안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좀 감수하더라도 탈출해야 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종목들 파악하기가 힘드시다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아보면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오리온 홀딩스를 14,000원에 한 10%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 90%는 현금인데 지금 비중을 좀 더 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상담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방금 시황 설명할 때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예, 지금 뭐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14,000원에 샀는데 네. 지금 이거 조금 이거 1.7% 떨어졌다고 추가하면서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비중을 현금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건데 이거 1% 빠졌다고 추가하면서 하실 거예요?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시청자님, 주식이라고 하는 네. 거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걸 자꾸 우리가 더 빠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주식은요. 오리온 홀딩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1,000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1,000원이 됐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가격이 달라질 뿐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손에 잡고 있는 이 마우스를 제가 저한테 볼품이 없고 필요 없다면 이게 5만 원짜리든 뭐 3만 원짜리든 5천 원에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반대로 네.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훨씬 더 비싸게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가격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주식의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가 여기서부터 더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산 다음에 결국 팔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내 매수가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되는데 현금이 많다는 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90%의 비중이 만약에 현금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면 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뭐 매수가를 낮출 수 있을까요?
종목도 요 한 종목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생겨 있는 거예요. 한 종목밖에 없으니까 내 의욕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오늘 조금 떨어졌네. 그럼 또 사볼까? 내일 조금 떨어지면 또 사볼까? 10일 안에 다 사실걸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차트를 보면서 정하세요. 어디까지 빠지면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조절을 해서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원 단위로 내가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13,000원, 12,000원, 11,000원 해놓고 저기까지 빠지면 20%씩 비중을 확확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까지 안 빠지면 오리온 홀딩스를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추가하면서 계획을 짜셔야 되는 거지 현금을 그렇게 지금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요 굉장히 부러운 상황이에요. 남들은 지금 현금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은 현금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지금 너무 좋은 상태,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리한 고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지금처럼 빠질 때가 아니라 다 빠졌다 싶을 때 팍 들어가야 되니까 현금을 꽉 보유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황금 ST 8,900원에 네. 47.42%인데요. 네. 다른 거는 다 물렸는데 오늘 네. 얘만 빨간불이어서 어느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랑 들고 갈 수 있으면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좋을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네. 이거 지금 운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아, 네. 네, 이거 어떤 운이 좋은 거냐면은 그 러시아하고 네.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네. 다시 또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전쟁 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예측이 가능했었을까요? 갑자기 한 걸까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측했었으나 저도 전쟁 안 날 거라고 봤거든요. 전 러시아가 네. 그렇게까지 갑자기 뭐 급발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요즘 영어로는. 네. 그렇게 갑자기 미사일 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네. 예측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측을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일어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횡재가 생겨버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요. 아니었으면 이거 지금 박살났어요. 아니었으면 박살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철강 쪽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이게 그나마 여기 엮여가지고 반등 나오고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이것도 네. 지금 아작이 나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력이 없는데 운이 좋았던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네. 보통 아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냐 아싸 하면서 황금 ST 매수했던 방식으로 또 매수하시게 되면은 다음번에 이런 네. 식으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운빨 매매라고 할 수 있는 매매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 운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수익이 났을 때 장기로 더 들고 가고 싶어야 될까요? 운이 좋으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좀 맞는 말일까요? 빨리 나와야 돼요. 네, 결론이 좀 났나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이렇게 꼬리가 많이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올라가려고 했으면 이렇게 밀렸을까요?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요? 올라가요? 올라가려고 했으면 계속 올라가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네. 윗꼬리 달리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내려왔다는 것은 올라가기가 쉽다는 말입니까? 버겁다는 말입니까? 버거운 거예요. 힘이 있다는 이거. 말입니까? 힘이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힘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들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지금이라도 조금 팔아가지고 비중을 빨리 줄이는 게 유리할까요? 팔아야 돼. 네. 주식에는 정답이 없고요. 내가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리한 선택은 매도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절반 이상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9,100원까지 밀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가망 없다 생각하시고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9,100원까지 안 밀리면은 나머지 들고 있는 물량으로 다시 한번 만 원 목표로 한번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매도하시면은 다른 거 다시 37% 비중을 다른 거 사지 마시고 지금 들고 네. 있는 종목들의 추가 매수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사지 말고 현금으로 그대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네, 멘토님 그 네. 오늘 11시 반쯤에 만 원까지 넘어갔는데 네. 더 올라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려고 했으면 11시 반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을까요? 더 가고 있을까요? 더 가요. 네, 그럼 다 나왔나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세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지가 힘드네 지금. 네. 그죠? 네, 그렇게 네.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G 생활건강이고 네. 제가 매수가는
14만 2천 원에 매수를 했고 비중은 네. 8%입니다. 현금은 더 있으세요? 네.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실 수 있나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좀 저점을 계속 94만 2천 원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하락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서 좀 시장이 다른 데는 떨어지는데 LG생활건강은 잘못 입고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더 모아가 보려고 오늘 한 주를 좀 들어갔거든요. 그 우리 주식 아, 한 주 산 거예요? 네. 아 예, 일단 뭐 그렇게 말씀 안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래요. 대부분 사랑에 빠져버리거든요. 그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그래요. 내 남자친구, 뭐 내 여자친구 사랑에 빠지면 아니 저기 다들 뭐 이렇게 다들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그런 것 같은데 내 것만 너무 이뻐 보여. 내 여자친구만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막 학예회 나가면은 전부 다 막 다른 애들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긴장도 안 하고 너무 이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네. 예, 지금 딱 그래요.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LG 생활 건강은 지금 잘 버티는 것 같아서 더 사고 싶어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TV 방송, 재방송 많이 보셨어요? 네. 보시다 보면 제가 저점 깨지면 손절해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네. 저점 깨지면 손절해라 했는데 저점이 지금 깨져 있는데 그래도 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저점 잘 버티고 있네 이런다는 거예요. 저점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룰을 지금 무시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왜? 너무 이뻐 보이니까 내 눈에는. 왜? 내가 샀으니까. 내가 고민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저점 깨져도 왜 손절이 어디 있어? 내가 좋아 보이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일단 LG생활건강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 거 맞아요. 그리고 저는 화장품 업종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이거 하루 찍 빠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내려가다가 머물렀던 자리들 보이세요? 네네. 올라갈 때 말고 내려갈 때를 제가 이렇게 머물렀던 자리들을 약간 이렇게 빨간 선으로 좀 그어놨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때요? 빨간 선이 있는 자리에서는 살짝 머무르려고 하고 그 외에는 그냥 푹푹 떨어지고 지나가버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여기서 저점 깨면은 다음 단계, 다음 자리 잡으려고 하는 내 자리까지 그냥 지나가버려요. 네.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지나가는 동안 물려버려요. 물리죠. 네. 그럼 괜히 비중만 많아졌으니까 또 다음 추가 매수는 더 많은 돈을 들여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네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단계를 네. 정해야 돼요. 81만 원이면 81만 원, 제가 봤을 때 80만 2만 원 정도가 추가 매수 적정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82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서야 얘가 잘 버티네 안 버티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 네.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는 주식을 사셨잖아요. 네. 그죠? 한 주를. 그러면은 네. 오늘부터는 이 종목 바라보지 마시고 81만 원 안 오면은 주식 책을 보고 계세요. 이걸 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거는 81만 원까지 그냥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박셀 바이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이요? 아, 11만 원에 했습니다. 11만 원의 비중은요? 네, 100%요. 100%요? 네. 네. 일단 박셀 바이오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 암치료 뭐 한다고. 아니요, 별명이요, 별명. 잘 모르겠는데 네, 박살 바이오라고 그래요. 박살 바이오. 왜 예, 그렇게 예. 부르냐면요. 진짜 이렇게 계좌가 박살나신 분이 많아서 물리신 분들이 그렇게 온라인 커뮤니티라던가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도 어때요? 11만 원 샀는데 지금 반토막이 나버렸죠. 예. 이건 우리가 계좌가 조금 깨졌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박살이 났구나라고 할 만한 수준이었던 거잖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3만 원까지 갔으니까 70%대 손실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와줘서 예. 손실이 좀 준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조금 올라와줘도 지금 기쁘지 않죠. 왜? 손실 네, 너무 네. 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샀어도 안 되고 사서 들고 있었어도 빠르게 탈출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손실 보기 싫으니까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네, 이 네.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이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네. 자체가 네. 워낙 안 좋아요.
매출이 네. 0원입니다. 저기 우리 아. 집 앞에 있는 편의점도요. 이거보다 매출 잘 나올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집 앞에 네. 있는 식당도 여기보다 매출이 잘 나올 거예요. 왜? 여긴 0원이니까요. 돈을 아예 벌지를 못해요. 그럼 그런 회사가 기술력 하나만으로 올라왔는데 무슨 기술로 네. 어떻게 인정받을지 알고 지금부터 11만 원부터 사시고 4만 원에 사시고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거는 지금 투자 가치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기업이 변동만 조금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저는 네. 5, 6만 원까지 올라오면 손실 나더라도 매도하시는 것이 시간 버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은 손실은 나겠지만. 예, 예. 제가 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 요즘 증권에서 샀는데 네. 그분 있는데 11만 원에 사서 9만 원까지 떨어지길래 저 팔고 싶다 이랬더니 네. 기다려보라고. 그 제 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은? 네. 결국 그 사람이 말 들어봐라, 사라, 마라 했을 때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그 사람이 협박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 마우스 눌려가지고 돈 뭐 강제로 이렇게 매수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결국은 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도 예. 제 이야기 때문에 사네 마네가 아니라 결국 예.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시청자님께서 예. 가져가셔도 예. 좋고요. 아니면 예. 매도하셔도 좋아요. 대신에 이번에는 예. 남 탓이 아니라 예.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거 5, 6만 원대 매도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때 매도를 하셔도 좋고 예. 안 하셔도 좋은데 누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고 내 돈에 대한 책임감이 강력하게 있어야 되고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네. 5, 6만 원 매도하시는 네. 걸 추천드리는데 손실이 많이 날 겁니다. 매도하면요. 대신에 네. 이 손실을 네.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해서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운다면 주식에서 조금 네. 더 이렇게 머무르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서 네. 손실 났는데 다음 종목 뭐 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손실 난 네. 거를 뼈아픈 기억으로 네. 간직하고 주식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강력, 강인한 마인드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덕산 네오룩스를 네. 6만 2천 원에 20%를 갖고 있습니다. 네, 6만 2천 원에 20%요. 네. 일단 이 기업은 시간을 두고 가져간다면 본전에 네.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요. 언제 올라온다는 예. 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본전 가능성은 있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도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부품이라든지 전자 부품 이런 쪽, OLED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산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기업은 매출이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대신에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날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세라는 예. 게 한번 꺾이고 나면요. 다시 분위기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우리 왜 예. 친구들끼리 놀다가도 그렇잖아요. 즐거운 분위기 있다가 한 친구 두 명이 막 다투어요. 막 투닥투닥 다투다 보면은 분위기가 딱 깨져버리죠.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왁자지껄 웃을 수 있습니까? 그 진정시키고 예. 뭔가 좀 이렇게 달래고 뭔가 그래서 야 화해해라 야 웃어봐 농담도 좀 해야 되고 다시 분위기 살리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의 그 열기예요. 상승세라고 하는 이 상승 흐름이 꺾여버리면요. 다시 올라오는데 달래고 어르고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야지 우쭈쭈쭈 해줘야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는 6개월, 1년 걸릴까요? 6개월, 1년이 아니고요. 6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3년, 6년 네. 이런 식으로 연 단위로 봐야 돼요. 6개월은 아예 안 돼요, 그거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날리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6만 네.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추가 매수는 네. 저는 3만 원 정도 내려왔을 때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짜리가 추가 매수를 하기엔 딱 좋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기서 추가 매수하면 아마 매수가가 4만 4, 5천 원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뭐 6년, 3년이 아니라 한 1년,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수록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예, 어차피 예, 추가 매수에서 예. 매수가 낮출 거잖아요, 어차피. 네, 네. 그러니까 네. 빠질수록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3만 원에서 네. 3만 5천까지 빠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네. 과감하게 하는 게 좋은데 그냥 막 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두들겨 봐야 되니까 전화를 주시는 게 좋겠죠. 아, 예, 예. 네, 그렇게 아유, 전화 주시면 감사합니다. 탈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탈출하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를 다시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또 무료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8시에 유튜브 검색창 문현지 주챔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시장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이 빠지면은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또 물려있다 보니까 이 하락장은 돈이 안 벌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닙니다. 하락장은 하락장이고요. 수익 내는 건 수익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 하락장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온 종목들이 빠지는 거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요. 그래서 키 맞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또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또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가,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락장에 대한 또 백서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오후 8시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대한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는 제공을 해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또 책임으로 가는 거이기 때문에 꼭 현명한 판단하셔가지고 제 조언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지금 안 된다고 하네요. 드림텍으로 유튜브 채팅창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드림텍 1,300원에 50% 비중으로 지금 매수를 해놓으셨는데요. 3자배정 유증과 마케팅 분할이 악재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3자배정 유상 증자라고 하는 것들은 좋은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아무한테나 돈 좀 빌려줘, 돈 좀 투자해줘 라고 하는데 뭐 3자 배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뭐 대주주가 되었던 어떤 기업이 되었던. 그렇기 때문에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보통은 호재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3자배정 유상증자니 뭐 변경 상장 뭐 소각을 하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딱히 올라가지는 않고 있죠. 그만큼 지금은 이 기업은 인기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호재가 이 기업에 먹혀 들어갈 정도는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규모가 작거나 별로 유상증자 대상이 별로 좋지 않은 가능성이 높겠죠. 어찌됐든 이 회사는 잠재력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또 호재로 받아들이고 바라볼 가능성은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비중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 현재 매수가에서는 저는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3자배정 유상증자라든지 호재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것은 한번 밀렸다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비중을 조금 3분의 1 내지 2분의 1 줄이시고 나머지로 떨어졌을 때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놓자. 대비했는데 그냥 올라가버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저는 비중을 먼저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으니까 비중 줄이시고 떨어지면은 8,000원 이하대에서 조금 강하게 매수 그리고 튀어 오르면은 12,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가져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트로스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3,000원 그리고 비중이 20%네요. 장기로 가져가도 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약간 부탁 아닌 부탁을 해드리고 싶은 건요. 장기로 가져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집에 동네 앞에 이렇게 슈퍼 가야지 하고 나왔는데 길을 잃어버리거나 누가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김에 그냥 뭐 유럽 여행이나 좀 다녀와 볼까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유럽 여행 가기 전에 계획을 다 짜고 비행기를 못 탈지 어디로 갈지 뭐 그런 것들 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못한 상태에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가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장기 투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업은 지금 8,000원에서 9,000원 자리가 지난번에 올라오다가 멈췄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멈췄다가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튀어 오를 때 12,000원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6,000원까지 밀렸을 때가 추가 매수의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6,000원까지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 없이 반등 튀어 올라올 때 12,000원쯤에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상담을 한 개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HDC 현대 산업 개발 이렇게 또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31,150원에 10% 상담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 HDC 현대 산업 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빠졌죠. 최근에 이렇게 뭐 붕괴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기업은요.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악재는 악재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무가 뭐 아주 불안정했다거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슈퍼와 같은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굉장히 탄탄하고 아주 건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도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매수의 기회인가요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이런 거는 한 번 더 이제 규정이 나오거나 뭐 영업 정지 처분이라든가 처분을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래쪽에서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이 3만 1,000원대 매수하시는 시청자분 말고도 아마 물린 분들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에서 18,000원 사이쯤에서 머무는 것을 최소한 6개월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기간을 주고 탄탄하게 버티는지 체크한 다음에 2만 원 이하에서 뭐 조금 6개월 정도 이상 버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또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전화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네, 삼성전자 8만 1,000원에 10%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81,000원. 네, 81,000원에? 70%예요. 70%고요.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시점이라고 적정한 금액은 모르겠었고요. 네, 일단 추가 매수를 희망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뭐 놀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딱 솔직하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돈이 좀 많으신가요? 돈이 한 10억대 이상이라든가 20억대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아니, 좀 아니, 아주 아니, 큰 금액을 아니. 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이거 삼성전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정말 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네. 안전하긴 매우 안전한데 사실은 네. 이게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거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빨리 뭐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고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되는 기업이라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네. 오래 기다린 만큼 수익을 좀 많이 보아야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1년 기다렸는데 10만 원 벌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죠? 네. 근데 1년 기다렸는데 10억을 벌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100만 원에 10만 원은 10%, 100억에 10억도 10%예요. 그럼 10% 보는데 네. 같은 기간을 기다렸는데 10%만 딱 벌었다. 어떤 누군가는 네.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벌었고 어떤 누군가는 네. 100억 투자해서 10억을 벌게 되면은 10억 번 사람이 기분이 좋겠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는 금액이 클수록 유리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는 자산가들이 묻어놓기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비중 70%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또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그 큰 자산을 굴리시는 분들이 왜 유리하냐면 큰 자산을 굴리시는 분들은 주식 이외에도 내가 뭐 생활비가 나오는 곳이라든지 또는 뭐 월세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루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투자자가 이제 투자금이 점점 적으면 적을수록 그게 힘들 때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어떠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빼야 되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차피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손실보고 빼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려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탈출하는데 진짜 오래 걸릴 기업이고 만약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안심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전 6만 원대라고 봐요. 6만 원대가 아니고서는 안심하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허공에 약간 떠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저점, 최근 저점인 67,000원이 무너지고 6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저기서 또 어떤 행태를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겠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더 큰 돈 들어가지 네. 않으시길 추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알루코요. 알루코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5,200원에 35%. 5,200원에 35%요? 네. 이거 사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한 몇 개월 됐어요. 한 2개월 됐나요? 그때 한번 기회가 있었, 아니요. 아, 그 2개월 전에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못 팔았어요. 네. 욕심 부리다가. 맞아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 항상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TV라든가 속담 보면 욕심은 과를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거를 이 주식시장에서 딱 접목시켜갖고 지킬 수만 있으면요, 좋아요. 욕심 부리다가.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이 조금 저는 주식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인드 관리를 잘 못한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만 들어오면은 우리가 철 들었던 어른분들도 어르신들도요, 철을 어디다가 다 던져놓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대부분 다 철 없이 이렇게 매매하시는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냉정함도 좀 찾아야 되고, 사실은 감정을 좀 빼고 봐야 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네. 줄 때 매도하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항상 그게 틀린 경우보다 옳은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저는 주식을 맞아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면 되거든요. 성장하려면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돈은 안 벌어도 돼요. 네. 네, 돈은 벌려고 했지만 벌면 좋지만 네. 안 벌려도 괜찮은데 네. 이렇게 손실 나서 물려 있는 기간들을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좀 괜찮은 기업을 물리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에 이렇게 한 번씩 튀어 오를 때 매도하지 못한 건요, 굉장히 좀 아쉽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매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또 올라올 거예요. 지금 상승세로 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뭐 요즘에 비료 관련주 뛰어 오르고 철강 관련주 뛰어 오르고 이제 또 아마 알루미늄 관련주도 뛰어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을 때 그때 또 욕심을 부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본전에서 맞아요.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 또 똑같은 사람이 원래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생각이 다르거든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니에요. 지금은 에이 팔 거야 했는데 5천원 올라오면 에이씨 그때 판다고 했는데 어차피 뭐 안 팔아도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 가져간다니까요. 이번에 욕심 안 부려요. 절대로. 네, 그렇게 마음 잡고 저는 5천원 이상에서 요거는 한 4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 다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능하다면 그냥 전량 매도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빠른 종목을 매매하시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거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튀어 오를 겁니다, 아마.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메리츠 금융지주 2만 원에 저기 20% 지금 갖고 있거든요. 2만 원에 20%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올랐다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매도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갖고 있어요. 매도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 했어요. 저기 한 4만 원인가 얼마 때? 4만 원대쯤에서 잘했습니다. 뭐 일단 수익 보고 있을 때 매매하는 방식은요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음주에 좀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음주라는 게 술 마시는 거예요. 네. 술 마시는 거에 제가 이렇게 비유를 좀 많이 하는데 수익 중일 때는요 취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익에 네. 취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수익을 이렇게 좀 쭉쭉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절제는 좀 잘하셨는데 다시 내려오면 이거 뭐냐면요 우리 술을 좀 많이 먹다 보면은 내 주사량을 좀 넘어가게 되면 속에서 막 미식거리면서 약간 올라올 때가 있죠. 네네. 예, 그렇게 올라왔을 때 구토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 예. 구토했을 땐 좀 이제 멈추고 그만 먹어야 되는데 또 마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네. 주가가 올라가다가 밀렸잖아요. 네네. 오바이트 하고 있어요, 얘가. 시청자님도 네네, 지금, 어우, 어우, 어떡하지? 이거 내 수익 중이었는데, 아이고, 이거 좋았는데, 어떻게 됐나? 이거, 아이고, 괴롭네, 얘가 되잖아요. 네. 시청자님도 지금 오바이트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또 더 가져간다는 것은 또 마시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예. 이해가 됩니까? 드릴까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예, 상황이 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요, 수익 났을 때 매도하는 건 절제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시청자님께서 절제를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예, 지금이라도 예. 비중을 또 한 네. 3분의 1 정도나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여기 네, 3만 네. 원이라든가 뭐 2만 8천 원 정도가 밀리면은 더 이상 내가 네.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을 정하세요. 아, 네. 네, 그 선 이하로 밀리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난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라고 딱 일어나야 돼요. 네. 네, 근데 그리고 거기 자사주 뭐 엄청 저기 많이 소각했잖아요, 얼마 전에요. 네. 저기 근데 그 자사주 소각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주식 저거하고는
그 올라가는 건 관계없어요? 연관은 있는데 이미 이렇게 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에 큰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건 주가가 많이 안 올라왔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사주 소각을 했다는 것은 주주 가치가 분명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매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자사주 소각도 엄청난 물량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 정도 나갈 수 있는데 반등 나가기 전에 절제부터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등 나가면 4만 원대 다시 한번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밀리면 3만 원이든 2만 9천 원이든 딱 마지노선 정해놓고 일어나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드림 시큐리티 5,700원에 15%요. 드림 시큐리티를 5,700원에 15%요? 네네. 일단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지수 때문에 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죠? 뭐 31억에서 18억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130억 그리고 최근에 150억까지. 그러니까 계속 요즘에 재택근무자라든지 온라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보안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뭐 NFT 테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보안과 연관되다 보니까 역시 매출 올라가는 거에는 아주 뭐 이득을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관련주들이 이제 끝날 것인가라고 하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 시대가 저는 온라인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온라인 산업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 말은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것 자체가요.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가가 뭐 높은 편이라서 매수가를 한번 낮췄으면 싶거든요. 낮춘다라는 말은 추가 매수인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니에요. 추가 매수는 제가 방송에서 지금 몇 개월째 이야기하지만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죠. 그죠?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종목 불문하고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게 시장이 자리를 못 잡고 있으면 얘들도 자리를 못 잡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약간 허공에 떠 있거든요. 2600을 무너뜨리면 얘는 아마 지금 요 차트상의 저점은 3800원이거든요. 잘 보시면 최근에 3800원 딱 지지받고 있죠. 그죠? 2600 무너지면 이거 무너져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2600 무너지면 나는 물리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시장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니 얘는 그냥 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가도 어차피 6천원, 7천원 갈 아이예요. 추가 매수 없이요? 없이 해도 수익은 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한번 밀렸을 때 저는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지수가 2600 무너뜨리고 내려갔을 때 제가 TV에서 와 지금은 이거 안 사면 안 되죠. 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시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장 때 전화를 주세요. 이해가 됐나요? 네네. 추가 매수 할 자금은 있으시죠? 네네. 그것만 꼭 들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이거는 지금 시장이 빠질 때 이런 거 사야죠라고 하는 시장이 올 거예요. 그 시장 때 전화를 주시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방송 많이 봐주세요. 3,800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있다, 그죠? 네, 일단 3,800원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한 수개월 정도는 지켜보셔야 돼요. 작년 여름에 산 게라 시간이 괜찮습니다. 시간 들여서 수익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건 괜찮은 기업이니까 감사합니다. 보유하시길 바라고 떨어지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S 리테일 3,400원에 10%입니다. GS 리테일 3,400원에 10%요. 예. 예, 조금 위쪽에 들어갔는데 비중이 뭐 많진 않아요. 예. 3,400원 같으면은 괜찮아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걸 제가 뭐 조금 들었는데 실적도 괜찮고 그죠?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테일 같은 경우 GS 리테일은 뭐 다들 알다시피 우리 그 편의점 사업이 거의 뭐 주력 사업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그런 관련 기업에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서 수익 본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편의점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거기다가 편의점 매출 구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용객들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제는 4인 가구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우리가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장기로 모아갈 만한 기업이 뭡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한국전력 이야기를 하고요.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GS리테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장기로 모아갈 만한 기업들은 내가 속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26,000원대 와 있는데 동일합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시장 빠지면 얘 저점 또 깨요. 또 깨고 내려갔을 때 24,000원, 5,000원대에 우리는 매수가 자리가 한번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2만 원 정도까지는 마음을 열어놓고 비중을 단계별로 늘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2만 원의 비중 50%예요. 어때요? 2만 원. 네. 목표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아니고요. 2만 원의 비중 50%를 모아간다 생각하고 보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비중을 아래쪽으로 천천히 늘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매수 타임 아니죠? 네, 2만 원의 비중 50%면 2만 6천 원의 비중 들어가면 2만 원 안 될 걸요. 그렇지.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심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키워드를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 곡물 가격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그리고 주요국들의 곡물 수출 중단이 예고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발 인플레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우려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 오늘장도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는 후발주자 찾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보가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비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금요일에 스펙 합병돼서 코스닥에 상장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장 빨간불 들어오면서 2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농기계 관련주입니다. 대동기어가 2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71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효성 OMB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강했던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22%의 시세를 내주면서 1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보시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국방 예산안을 올리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무기 지원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무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면서요. 이 방산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방산주들 오늘장 무난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구리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지만 방산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3.6%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35,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넥스원이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탄력이 살짝 줄어들면서 1.7%의 오름세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7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보시죠. 네, 지금 러시아 금융기관 7곳이 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하나금융투자에서 추산했던 국내 4대 금융지주 관련 금액이 6천억이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전반적인 매도세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나금융지주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7%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45,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가 4%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점검해 보시죠. 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 제재 핵심인 원유 수출 금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아주 강하게 출회되고 있고요. 양시장 이틀째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을 하루 만에 내주게 되면서 현재 2%가 넘어가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2%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880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뭐 거친 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드렸는데 여기서 큰 배는 별로 흔들림이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겠지만 작은 배들은 굉장히 뒤집어지고 할 겁니다. 큰 금액을 가졌냐, 작은 금액을 가졌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단단하냐, 단단하지 못하냐가 작은 배, 큰 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큰 배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후장도 이데일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